여기는 임정 요인들의 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하려고 한 임정추석, 이동현 선생, 군무보전, 조수환 선생, 비서장, 차리석 선생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배가 있잖아. 나 먹어서. 오늘의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 수고하신 영령자들에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뿐입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계셨던 차리석 비서장님 묘,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석으로 지내신 이동영 선생의 묘, 군무부장으로 지내신 조성한 선생의 묘, 이 세 분의 임정 요인 3인의 묘를 여기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묘를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지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김구 선생을 기리는 모임에서 광복회든지 하는 데서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관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 바로 아래로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잡한 세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그런 그 임시정부 주석 백궁 김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한 그런 세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정말 나라를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게 어떤 것이냐. 요즘 세태를 비교해 보면 정말 반성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자리를 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묘를 우리가 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이봉창 의사 역사 공원입니다. 이봉창 열사 역사 울림관 중공 기념석수고 팥배나무로 기념석수를 하셨네. 하고 이봉창 역사 울림관은 이봉창 의사가 여기 효창동 바로 옆이 생가였습니다. 이 생가를 기념하기 위한 역사 울림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거의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그 순국 선열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 그런 의사분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 울림관도 지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생가 옆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지었네요. 그리고 또 여기도 역사 울림관의 운영 시간을 안내가 보면 운영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에 맞춰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다 만들어져서 정말 참 보기가 좋네요. 이봉창 열사의 아버님 이진구 씨의 둘째 아들 이봉창 열사를 용산에 태어나서 일본의 차별 대우를 경험한 그런 열사이십니다. 참. 변한 꿈을 꿈꾼 청년이 민족 차별에 눈을 뜨고 치사를 꿈꾸고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항해서 가고 이러한 그 업적을 자세하게 다 이렇게 소개해 놨습니다. 정말 참 긴 울림관을 잘 지어 놨네요. 생가 옆에 이런 기념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었는 정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이렇게 왔습니다.